빈페스트는 2017년에 설립된 베트남 최초의 국내 전기차 및 전기스쿠터 제조업체입니다. 빈페스트는 베트남 최대 민간 자동차 회사인 타코의 위치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빈페스트는 2018년 하노이 GM의 공장을 인수했으며 같은 해 전기스쿠터를 출시했고 이후 SUV와 세단 모델을 선보였습니다. 2023년에 미국 노스캐롤리니아에 20억 달러를 투자하여 연산 15만 대 규모 전기차 공장 건설 착공을 했습니다. 인도는 2024년 초에 5억 달러를 투자하여 연산 15만 대 규모 전기차 생산을 목표로 착공을 진행했습니다. 2027년까지 전 세계 공장 기준 75만 대 전기차 생산 캐파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4년 1분기 베트남 내수 시장에서 빈페스트는 8,200대의 전기차를 판매하며 시장 1위를 기록했습니다. 전체 판매량은 9,689대로 전년 동기 대비 400% 증가했습니다. 빈페스트는 베트남 내수 시장에서의 강세를 바탕으로 북미 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차 생산 능력 확대와 더불어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빈페스트가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어떤 행보를 보일지 주목해볼 만합니다. 종합적으로 빈페스트는 베트남 최초의 국내 전기차 제조업체로서 유럽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최근 실적은 부진했지만 내수 시장 강세와 글로벌 시장 진출 계획을 통해 향후 성장 가능성이 기대되는 기업입니다. 신생 전기차 생산 기업 빈페스트가 테슬라처럼 새로운 동남아 전기차 생산 리더가 될지 아니면 그 반대가 될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빈페스트의 가장 큰 장점은 베트남 정부와 빈정부의 강력한 지원, 그리고 GSM 택시 사업의 폭발적 성장 동남아 인수 7억의 구매력과 전기차 성장성을 감안하면 베어보다는 블리쉬에 점수를 주고 싶다.